이거는 오늘 식단이에요. 점심으로 먹을 겁니다. 근데 이게 식단이 사실 막 먹기 싫고 맛이 없고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식단 먹는 거 되게 좋고 먹으면 속도 편하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 말고도 다른 음식이 먹고 싶은 게 문제지 이게 먹기 싫진 않아요. 근데 이거 어쨌든 바디프로필을 예약을 해놨으니까 바디프로필을 찍고 나서는 완전히 풀 건 아니고요. 그냥 평일에는 계속 식단 먹고 주말이나 약속 때는 그냥 만나서 맛있는 거 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바디프로필을 찍고도 계속 감량을 하려고 합니다. 식단 너무 맛있어요. 괜찮아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아침에 공부 유산소를 하고 왔고 오늘은 수업이 있어가지고 수업 전에 이렇게 아침 챙겨 먹을 거예요. 사실 바디프로필이 얼마 안 남아서 이런 베이글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반쪽이긴 하니까 그리고 오늘 수업하니까 좀 열량을 가득 채우고 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이 10시부터 있기 때문에 제가 보통 밥 먹고 하려면 8시 반까지는 매장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양이들 밥 주고 막 준비를 해가지고 나와야 돼서 6시에 일어났어요. 근데 옛날 같았으면 진짜 힘들었을 텐데 요즘 제가 이거 바프 얼마 안 남아서 탄수도 좀 많이 줄이고 먹는 식단이 주니까 잠이 진짜 빨리 깨요. 이 원래 탄수화물이 몸에서 부족하면 잠이 잘 안 오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잠이 깨고 막 그러거든요. 또 오늘도 5시에 한번 깨고 좀 시계 보고 어 뭐야 5시밖에 안 됐어 이러고 좀 더 자고 6시에 일어났어요. 이거는 안단잼에서 나오는 딸기잼. 확실히 일반 잼보다는 좀 묽기도 하고 단맛이 덜하긴 한데 맛있어서 아니 진짜 이게 이 정도의 칼로리밖에 안 하는지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리고 베이글 반쪽에다가 계란이랑 사과랑 이렇게 같이 해서 아침 먹을 거예요. 저는 밥보다 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밥을 안 먹어도 크게 밥 먹고 싶다 이 생각이 별로 안 드는데 빵은 진짜 너무 먹고 싶어서 이렇게 베이글이라도 먹어야겠어요. 오늘 아침 식단 사과, 삶은 달걀, 남백찜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아가지고 뭐 스리라차라든지 약간 그런 나트륨이 많은 거는 좀 피하려고요. 그래도 여기 후추는 좀 뿌렸습니다. 점심은 틸라피아 샐러드 시켰어요. 오늘은 뛰어서 한강까지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33분 걸렸어요. 아, 오늘 연대 1시간 반 태워야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도착해가지고 어떡하지? 페이스가 엄청 좋아졌나봐요. 오랜만에 연대 했는데 진짜 생각보다 빨리 와서. 아, 근데 심지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 여기 좀 걷다가 한강을 그냥 조금 한 10분, 15분 더 걷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다. 여기서 진짜 맥주 한 캔당 먹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빨리 뭐지? 빨리 아, 뭐 많이 까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어제 염색했어요. 머리 제가 그거 뭐지? 조금 밝은 갈색으로 원래 염색을 했었잖아요. 한 8월 달쯤?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확실히 어두운 색이 더 좀 저한테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염색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렇지 않나요? 뭔가 좀 머리가 까마니까 조금 더 또렷해 보이는 건 나만의 착각인가? 아무튼 오늘도 아침 식단을 먹을 거고. 근데 저 큰일 났어요. 제가 그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하면 그 부정출혈이 나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그 한두 번이 아니라 항상 다이어트를 좀 빡세게 식단들 확 조이고 운동을 양을 늘렸을 때 늘 나타나는 증상이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또 그래가지고 아마 운동을 좀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바프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쨌든 부정출혈이 난다는 거는 저한테 확실히 무리가 있다는 소리니까. 근데 막 그거를 막 참아가면서까지 운동을 해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찍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거든요. 어차피 다 뭐 며칠 안 남았는데 그 기간에 뭐 몸이 확 좋아질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좀 걷기 하고 스트레칭하고 좀 운동은 좀 괜찮아질 때까지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단을 그냥 좀 더 조이는 걸로. 그리고 제가 요즘 막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서 공부기 선수하고 운동을 3시간씩 하고 원래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바프 때문에 한 2주 정도 그렇게 하다가 지금 약간 컨디션도 안 좋아요. 그 운동을 많이 하면 약간 감기 기운 돌 때처럼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막 이게 살이 빠지는 신호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부정출혈까지 있으니까 운동은 조금 강도를 낮춰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짜 바쁘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냥 빨리 찍고 싶어요. 사실 나는 지금 찍어도 괜찮아. 근데 저녁에는 바프 같이 찍는 친구가 와가지고 저희 그 매장 근처에 배드블러드 지점 있거든요. 그래서 배드블러드 가가지고 바프 때 입을 의상도 좀 사고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출근을 했고요. 오늘은 바디 프로필 D-Day 1 딱 하루 남았어요. 내일 이제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하는데 어제 제가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영상을 못 찍어가지고 제가 어제 처음으로 브라질리언 왁싱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뭔가 좀 벌거벗은 느낌의 상태고요. 사실 제가 그 바디 프로필 찍기 한 2주 전부터는 체지방 감량을 확 하려고 운동을 좀 무리해서 했어요. 사실 식단은 엄청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식단은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했는데 운동 자체를 좀 무리했나 봐요. 제가 하루에 운동을 3시간씩 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 무리가 됐는지 그때부터 컨디션이 엄청 안 좋아지고 막 부정출혈도 좀 있고 감기 기운도 있고 그래가지고 운동을 쉬었어요. 아무튼 오늘 준비 좀 하고 그래도 내일 아침에는 붓기 좀 빼려고 산책도 좀 새벽에 하고 해서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얼굴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저 유튜브 완전 초창기 때 그때 몸무게가 한 57, 58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는 많이 나가는데 그때랑 상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역시나 1일 1일씩 막 이렇게 해가지고 살을 뺐었어가지고 지금 시간은 6시 20분이고 오늘은 바프 당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 괄사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붓기가 조금 빠진 상태이긴 해요. 원래는 막 유산소를 할까 하다가 오히려 당일에 하면 몸이 좀 더 붓는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사실 어차피 아침 일찍 나가야 돼서 제가 새벽에 뛰어나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스트레칭만 좀 했어요. 이제 헤어메이크업 받으러 갈 거고 헤어메이크업은 저 예전 프로필 찍었을 때 메이크업 해주셨던 그 선생님 샵이 홍대에 있어가지고 홍대에서 받고 사진 찍으러 신사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어제부터 단수를 하고 있어가지고 입이 엄청 바짝바짝 말라서 사탕을 먹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단수를 하니까 복부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잘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얼른 찍고 물을 먹고 싶어요. 그럼 저는 헤어 메이크업 하러 가보겠습니다. 친구랑 같이 찍는 거라 더 재밌으시죠? 응, 네. 혼자는 좀 부담스러운데. 메이크업 찍고. 우리 메이크업 받았으니까. 아니, 친구는 네. 찍고 일하러 가야 돼가지고. 아, 진짜? 해브리가 안. 짠. 오늘 입을 의상들. 이거 신발은 친구한테 빌렸어요.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머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했어요. 웨이브 같은 거 안 넣고. 앞에 뽕만 좀 띄어가지고. 찍으려. 그래서 찍을 때 이거 팬티 보이게 찍으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스포티하게 갖고 오신 게 네. 베이지 컨셉 생각하고 네. 오신 건가요? 네. 그게 더 잘 어울리려나?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베이지 컨셉 찍고 그다음에 두 분 요거 샌드 베이지 괜찮아요. 베이지 먼저 찍는 걸로. 오케이. 혹시 두 분 시안 같은 거 같아요? 드디어 먹으러 온 마라탕. 맛있겠다. 이런 건 진짜 안 먹은 지 오래됐다. 나 양 진짜 늘었어. 아, 늘었다고? 너 운동해서 그런가 보다. 원래 작았으니까. 그 자꾸 뒤돌면 매워. 응? 맛있다. 평소에 뭐 하는 거 지금
아, 맛있겠다. 저는 밥을 끝나고 가게에 왔고요. 혼자 시원하다도 찍었어요. 가게 근처에 있어서. 오면서 랜디스. 아, 제가 오늘 그거 뭐지? 크론디를 먹고 싶었는데 크론디가 다 솔드아웃 됐다 그래서 요거 프리터랑 나머지 그냥 도넛 사왔어요. 근데 내가 물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자 하는 건데 내가 유장 유랑 말해봤어? 응, 그냥 계산하고. 응. 미스는 물어. 진짜 맛있어. 이걸 먹어. 이걸 이게 진짜 제일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맛있는 거 칼로리 장난 아니지. 어떡하지?